일본 상황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일본 지진 피해 상황이요. 예. 예, 오늘 또 원전 또 폭발을 했더라고요. 지난번에는 그 후쿠시마 현에 있는 원전 그 1호기가 폭발을 지난 1일 날 했었죠. 아,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열도가 이제는 방사능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요. 오늘은 후쿠시마 현에 있는 역시 그 같은 곳에 있는 원전 3호기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역시 또 이 방사능 누출 뭐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몇 명이 부상당했다고 그러죠. 그 과정에서 아침만 하더라도 오전만 하더라도 7명이 실종이 됐다 이 보도도 있었는데 실종자들은 있는 거로 그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. 다행히도. 그런데 역시 방사능 누출 문제는 계속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사실 이 3호기 폭발 위험이 있다 이 얘기가 며칠 전부터 나왔었는데요. 추가 폭발에 대한 우려 그랬는데 그래도 뭐 괜찮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뭐 좀 상황을 지켜보던 그런 이제 상태였었는데 결국은 이 3호기 같은 경우도 이 수소 폭발로 역시 그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 방사능이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방사능이 이제 누출이 됐으니까 역시 그 인근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의 방사능 오염 이게 또 심각히 지금 우려가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. 이미 그 1호기 폭발했을 때 12일 날 이 방사능 누출에 따라 가지고 방사성 물질들 뭐 세슘이라든가 방사성 그 요오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인근 지역에서 이제 검출이 됐고요. 지금 20km 반경에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해서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이 방사능 물질이 120km 떨어진 지점에서까지 검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대피하지 않은 곳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. 하지만은 뭐 인체에 유해한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굳이 뭐 대피할 뭐 그런 필요는 없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방사능 누출에 대한 이 우려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지진, 그 쓰나미도 이제 무서웠지만은 이 방사능 공포 이게 정말 또 일본 국민들을 또 주변 국가들까지도 상당히 좀 두렵게 만드는 이런 이제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본 안팎으로 상당히 이게 지금 충격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본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 안전성 이거는 상당히 좀 자신을 해왔던 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. 뭐 내진 설계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설계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 원전이 뭐 사고 날 위험은 없다. 그동안 일본 정부도 그렇게 누누이 그 설명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무리 뭐 큰 지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이 원전이 이렇게 그 폭발 사고를 잇따라 일으키는 상황, 이거는 뭐 상당히 지금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정말 일본 국민들을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본 정부도 상당히 지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예, 피폭자 수가 뭐 계속 늘어나고 있죠. 이미 그 한 190명이 피폭된 거로 보인다. 그래가지고 아마 피폭자 수가 뭐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. 앞으로 이 원전 뭐 추가 폭발 계속 있게 되면은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글쎄 뭐 제2의 그 체르노빌 사태 뭐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뭐 그때와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은 다르다 이런 설명도 나오고는 있는데요. 아무튼 좀 상당히 긴장 속에서 지켜봐야 될 상황인 거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. 예,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원전이 이렇게 막 폭발하고 이럴 때 하필이면은 그 아랍에미리트 거기에 원전 기공식에 참석을 하러 갔대요.
아니 날짜를 골라도 어떻게 하필 그냥 일본에서 그 원전 폭발한 날 바로 그날 그 아랍에미리트 가려고 출국을 했더라고요. 아주 날을 그냥 맞춰서 간 것 같아요. 그 날짜 누가 잡았는지 진짜 날짜를 아주 그냥 같은 날로 맞춰버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장면이 참 묘하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. 장면이 일본에서는 이 원전 폭발 사고 때문에 이 원전의 위험성 이런 게 다시 이제 부상을 하고 그거 바라본 그 주변 국가들도 이 원전 정말 안전한 거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뭐 곳곳에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에 지어진 지금 원전 이거 다 안전성 전면적으로 지금 재점검해야 된다. 그리고 이 원전 조심해야 된다. 이런 목소리 계속 내고 있고요. 독일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주민들이 몇만 명이 모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원전 반대 시위, 행진 뭐 그런 거 하기도 하고 뭐 프랑스, 이탈리아 이 다 원전 안전성 논란 이거 그 국내에서 다 벌어지고 있더라고요. 이번에 일본에서 원전 폭발 사고 이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 원전에 대한 이 경각심,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유독 어떻게 한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원전 기공식에 참석을 하러 하필 같은 날 그냥 아랍에미리트까지 가가지고 오늘 기공식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. 우리 시간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공식 했다는 기사는 아직 못 봤으니까 아마 할 예정이 아니겠는가 이제 싶은데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기공식에서 뭐라고 얘기하려나 모르겠어요. 원전 사업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계약을 한 한국형 원자로 이거는 좀 뭐 상당히 좀 안전할 거라고 얘기는 해요. 정부에서는 뭐 내진 설계도 뭐 하고 여러 가지 좀 안전성 이런 게 좀 강화가 됐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좀 뒤져봤어요. 이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수출하는 그런 이제 모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. 정부가 뭐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그거는 뭐 그동안 여러 차례 그 홍보를 거듭해 왔고요. 사실 뭐 과장된 효과 수치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정부는 떠들썩하게 그 경제적 효과를 이제 선전을 했죠.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그 이 아랍에미리트는 그러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인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자료들을 좀 뒤져봤어요.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그 정보들이 막 그 여러 군데서 나왔더라고요. 여러 해 전에 그 코트라에서 그 운영을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. 그 코트라 그 아랍에미리트 그 이제 그 그쪽에 있는 그 무역관 거기서 보내온 이제 그 정보 보고서 이런 걸 보니까는 아랍에미리트도 지진으로부터 그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여러 차례 올라와 있더라고요. 실제로 그 지진의 영향을 받았던 뭐 그런 이제 뭐 사례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꼽으면서 아랍에미리트 지역 같은 경우도 역시 지진에 그 대비를 해야 될 지역이다 이런 것이 이번 일과는 하고는 무관하게 벌써 이제 오래 전에 그런 지적이 있어 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자료 보면서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이 지진으로부터 이 벗어나 있는 지역이 아니구나 이번에 이제 알게 됐고요.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원전 시설을 이제 짓는다는 얘긴데 그 공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정말 안전할 것인가? 그 원전의 위험성 이거가 아랍에미리트 지역에 짓는 원전에도 역시 또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 아닌가 하는.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글쎄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기공식에 참석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려나 모르겠어요. 안전하다는 얘기 하려나 어쩌려나 아예 이 대통령 스타일 봐가지고는 아예 노코멘트 할 것 같아요. 항상 그 본인이 관심 갖는 거 빼고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잖아요. 뭐라고 그냥 차라리 그냥
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처럼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반박하고 논쟁도 하고 좀 그러면은 좀 오히려 좀 말하는 사람도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러는데 완전히 그냥 상대를 안 하, 대응을 안 하잖아요. 일체 대꾸를 안 해서 아, 너희들은 지져라 이제 뭐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아마 원전 안전성 문제도 차라리 뭐 얘기를 했으면 좋겠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얘기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. 예? 그게 이 대통령 그 고유의 작전이에요.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로 또 논쟁이 붙고 얘기가 또 커지니까는 아예 그냥 그러지 않으려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그게 아마 이제 이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뭐 기공식 때 그냥 뭐 다른 얘기만 할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 환경단체들이 이미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같은 시대에는 원전 기공식에 참석해서 뭐 그거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국내로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원전 시설들은 안전한지 이런 거 좀 점검하는 거 진두지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환경단체 쪽에서 하는데 저는 뭐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. 예. 오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. 역시 한국에서 원전 이거 안전한 건지 아마 집중적으로 좀 그 문제 다루려고 오늘 국회에서도 회의 한다고 그러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 시설들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입장하고 판단들이 엇갈리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, 지금. 정부에서는 뭐 안전하다 뭐 이런 거 장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전이 이제 주로 지어지는 지역이 이제 동해 쪽이잖아요. 동해 쪽에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활단층이라고 그래요. 활단층. 그래서 역시 그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또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또 지진이라도 혹시라도 또 있게 되면은 우리 원전의 안전성은 과연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이제 또 의문이 사실 이제 들더라고요.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걱정거리인데 이번에 일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. 일본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장담을 해왔었거든요. 그런데 막상 이 환경 대재앙 이런 대지진 이런 게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고 나니까 뭐 그거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. 뭐 아무리 뭐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뭐 몇 중의 장치를 하고 차단을 하고 뭐 그랬어도 그냥 워낙 이런 큰 대지진이 이렇게 생겨나 버리니까는 방사능이 그냥 누출이 돼 버리고 이 방사능에 그냥 주민들이 오염이 되고 피폭이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막기가 어려웠던 거죠. 이게 참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. 남의 나라 얘기만 아니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원전 그 계속 지금 지으려고 하잖아요. 또 그 원전의 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데 과연 이대로 가는 거가 괜찮은 건지 한번 좀 전문가들이 나서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근본적인 좀 점검들. 아마 이런 거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드네요. 예. 물론 이제 원전의 어떤 경제적인 효용성 강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원전 같은 경우 뭐 100% 안전하진 않아도 뭐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거가 뭐 상당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. 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제법 있는데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뭐 방사능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성 이거는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판단에 따라서 이 한국에서도 원전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거 좀 더 느려서는 안 된다 있는 거라도 좀 잘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좀 많은 건데요. 예.